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순 우리말로 날짜 세는 방법 1에서부터 30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일은 하루, 2일은 이틀, 3일은 사흘, 4일은 나흘, 5일은 닷새, 6일은 엿새, 7일은 이레, 8일은 여드레, 9일은 아흐레, 10일은 열흘, 11일은 열하루, 12일은 열이틀, 13일은 열사흘, 14일은 열나흘, 15일은 열닷새, 16일은 열엿새, 17일은 열이레, 18일은 열여드레, 19일은 열아흐레, 20일은 스무날, 21일은 스무하루, 22일은 스무이틀, 23일은 스무사흘, 24일은 스무나흘, 25일은 스무닷새, 26일은 스무엿새, 27일은 스무이레, 28일은 스무여드레, 29일은 스무아흐레, 30일 금음, 하루 이틀 뭐 엿새까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금음 뭐 이런 거는 네, 알고 있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생소하네요. 보름이나 금음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다른 숫자들은 순우리말로 처음 들어봤어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